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울산 큰 고래의 GTA5 모드 탐방입니다. 오늘은 2015년 9월 10일 목요일이고요. 현재 시각은 11시 13분입니다. 엄청 늦은 시간인데, 이 시간에 갑자기 모드 소개해드리는 건 이번 모드가 워낙 꿀잼이고 대박인 모드이기 때문이죠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자, 이번 모드 제목은 바로 토네이도 모드입니다. 호호. 자연재해 모드 끝판왕이죠. 토네이도, 자연재해, 쓰나미, 지진, 번개, 뭐 있습니까? 자연재해, 홍수, 홍수나 쓰나미나 그게 그건가? 화산폭발. 화산폭발 그리고 토네이도. 자, 오늘은 토네이도를 보여드릴 겁니다. 토네이도 모드. 네, 이 토네이도 모드 까는데 약간 좀 번거로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뭐 제가 다 친절하게 링크를 올려줄 거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원활하게 까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저도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해서 직접 할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영상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도 본인이 깔아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그 전에 좋아요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오늘의 토네이도 모드를 완벽하게 설치가 끝났다면 오른쪽 아래 레이지 플러그인 후크 V0.24 땡땡땡땡땡이 나와야 됩니다. 저기 조그맣게 글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저게 떠야지 되는 겁니다. 저게 이제 레이지 플러그인 후크라고 LSPD-FR 모드 적용할 때도 있는 필요한 그런 플러그인 후크고요. 저게 조금 까다로워요. 좀 귀찮은 게 많은데 아무튼 모든 난관을 해치고 저 영문까지 나왔다 하면 F4를 누르게 되면 저번에 LSPD-FR 모드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콘솔 창이 뜹니다. 싸지 왔네? 네. 싸지 뭐하다 왔어? 아, 기적길에 방송 보다가 또 코피 나가지고. 캬, 코피쟁이네. 어? 잘해야지. 어? 몸 관리 잘하고. 네. 아프지 말고. 행복하고. 행복하고. 그래, 행복해야지. 콘솔 창에다가 로드라고까지만 치시면은 로드 플러그인이라고 나옵니다. 여기서 탭키를 누르세요. 로드 플러그인이라고 다 입력이 됩니다. 그죠? 저절로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또 토네이도.dll이라고 또 뜹니다. 그죠? 야. 원래 이제 로드 플러그인이라는 게 이 명령어인데 플러그인을 로드를 해라 라는 명령어인데 이제 이렇게 탭키로 자동으로 알아서 쳐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. 또 아무튼 탭키를 누르게 되면 로드 플러그인 토네이도.dll까지 쳐줍니다. 여기서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플러그인 모드가 입력이 됐고 이제 토네이도 모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토네이도 모드가 전부 입력이 됐고 이제 토네이도 모드를 실행시키면 되겠죠? 여기 위치가 좀 애매하니 좀 다른 곳에서 좋은 곳으로 뭐야 씨. 됐다. 이동을 좀 해놓죠. 여기서. 뭐야? 저 뭐야? 아들아! 음? 아들! 아들 아니야? 아닌가? 아들아!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. 그거 무시하고. 자, 여기서 넘패드 7. 아, 자전거 타다 넘어졌네. 자, 넘패드 7번을 누르시게 되면 토네이더가 생성이 됩니다. 지금 갑자기 그 날씨 안 좋아지는 거 보이시죠? 자, 토네이도가 이렇게 여러분 맵을 자 미니맵 보세요. 오이. 미니맵. 우와. 자, 토네이도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. 미니맵 보이면 저기 하늘색으로 토네이도의 경로가 나옵니다. 근데 예측 불허예요. 그 막 이동 경로가 자기 멋대로기 때문에. 자신이 저기 토네이도야? 네, 토네이도요.
나 무슨 람머스 지나간 줄 알았네. 뭔가 동그란 게 호로록 다가갔고. 잘 봐요. 토네이도한테 다가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습니다. 일단 토네이도를 한번 쫓아가보죠. 토네이도 만날라 가면 힘드네. 어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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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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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있는 차들 날라가갖고 막 터지고, 이게 차가 많은 곳으로 가면 진짜 개 대재앙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고속도로로 가서 토네이도를 한번 생성시켜 보겠습니다. 빙동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들 이제 다 날아가겠구만. 자, 이걸 안에 토네이도가 도로 한가운데 있어. 저 날라가, 저 사슴 날라가는 거 봐. 고라니 날라가는 거 봐, 씨. 고라니 날라. 저 어떻게? 안 돼. 아. 자, 여기다가 와라. 하! 하! 김호재! 아! 아! 와! 탱크는 안 날아가지 않을까? 날아가겠지. 탱크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? 아니야, 난 날아갈 것 같아. 춤을 추는 탱크? 자, 직접 타서 확인해보죠. 어, 얘들아, 얘들아, 토네이도 온다, 얘들아, 토네이도 온다! 조심해라. 어? 탱크 안 날아가나? 어, 탱크 날아! 어, 탱크 근데 안 뜬다. 아, 무기가 상당하네. 이거 잘하면 탱크로 볼링 치겠는데? 여기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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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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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탱크 날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어? 어떻게 박혔어? 어? 박혔어. 안 움직여. 진짜 안 움직여. 진짜 안 움직여. 자, 나가지지도 않아. 달라 버터. 야 씨. 텔레포트 탱크 탄대로 되잖아요. 어, 이대로. 아! 야, 이 모드에다 쓰나미까지 하고. 이대로, 이대로, 이야! 흥! 아, 자,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, 어, 그러니까, 원을 그리면서 튕겨져 나가네요.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. 자, 아무튼 저 토네이도 모드, 저 토네이도 모드와 함께 나중에 쓰나미 모드. 토네이도 모드와 함께 쓰나미 모드,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아마겟돈 모드 뭐 이런 거 또 같이 합해 가지고 직접 지구 종말 모드 한 번 더 네, 경험해 보도록 하죠. 자, 지금까지 토네이도 모드였고요. 좋아요와 구독, 이쁜 댓글 꼭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봐요.
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!